오늘은 보험 가입할 때 매우 민감한 고지사항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모르면 혹인되니 안 보면 후회합니다.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보험사 이 새끼들 고지사 고지위반 지네들끼리 유리하게 해석하여 가입을 시키거나 거절합니다. 먼저 보험 가입 시 원칙적인 고지사항은 이렇게 됩니다. 1번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도격,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 밑에 가장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포함한 검진, 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로부터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많은 설계사도 모르고요. 보험회사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하라고 하죠. 자, 두 번째.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받은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말 뜻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 강화제, 신경 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혈압 강화제란 혈압을 내리게 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각성제란 신경제를 흥분시켜 잠이 오는 것을 억제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원칙대로 고지하시면 돼요. 만약 고지할 필요가 없으면 고지를 안 하셔도 되고요. 자, 3번.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1년 이내에 두 번, 그러니까 첫 번째 진찰 받고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고지를 하면 되고요. 딱 한 번만 갔는데 검사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자궁근종이나 갑상선 물혹이나 유방 섬유섬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됐고요. 추가 재검사를 받아서 정밀검사를 받았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4번. 4번이 가장 중요해요.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인데요. 딱 네 가지 부분이에요. 2번. 수술, 제한적인 포함이에요. 계속하여 7일 이상 통원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약복용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5년 이내에 감기로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7일 이상 통원치료를 했어요. 아니면 뜸은 갔어요. 그러면 계속하여 포함이 되기 때문에 7일 이상 합쳐지면 고지사항, 막 6일이나 5일이면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하여 30일 이상 약복용이기 때문에 투약이 약복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25일, 20일 아니면 일주일 처방받았어요. 이 부분은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 되고요. 30일 이상 약복용이 되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계속하여는 한 질병당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A라는 질병으로 20일 처방받고 B라는 질병으로 10일 처방받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요. A라는 질병에 대해서 30일 투약을 했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5번.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변명으로 의사부터 진찰 및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서 11대 질병은 암부터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관경화증,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이 부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11대 질병에 포함이 되지 않는 질병들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런데 이 11대 질병이 어떻게 보면 중대질병이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고지사항에 있는 원칙적인 FM대로 고지항목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하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요? 바로 보험 청구 이력 때문이죠. 예를 들어 3년 전에 작은 군종이나 갑상선 호, 유마 섬유선종을 다루는 검진 후 실비 청구를 하였어요.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 가입하려고 하니 고지사항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고지를 하라고 보험회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에 예전에 보험금 청구한 지금 이력이 있으니까 고지를 하라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고지를 하게 되면 수술을 했으면 2, 3년 정도 부담보가 나오고요. 수술을 안 했으면 평생 정기간 부담보로 가입을 해줍니다. 물론 정기간 부담보는 5년 동안 병원에 가지 않거나 이력이 없으면 다시 풀려서 5년 이후에는 다시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5년이나 페널티를 받고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지만 보상력이 있어서 고지를 해라? 이건 완전히 보험회사의 갑질이고 횡포예요. 더군다나 정기간 부담보, 보상력 많으면 할증까지 매겨서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쉬운 대로 부담보 없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이건 보험 영업을 하고 계신 모든 설계사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고 또한 가입을 하신 많은 분들이 이러한 갑질을 누구나 한 번씩은 겪었을 겁니다. 표준체 보험은 고지사항 5년 이내 아니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지만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쪽에 중대한 질환을 10년 전에 진단받고 보험금을 받았으면 이력이 남아있어 사실상 보험가입이 제한됩니다. 아니면 할 수 없이 값비싼 유병자 3.25 보험이나 제일 비싼 3.1 보험으로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참 보험회사에서도 어떻게든 영업을 하려고 만든 꼼수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하도 열받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수위가 좀 다소 높은 점 양해 바라며 보험가입은 언제 올지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가입을 하는 건데요. 추가 보험가입을 못한다면 어느 누가 보험금 청구를 하겠어요. 안 그래요? 최근에 제 고객의 사례인데요. 이분은 2년 전에 왼쪽 다리가 불편해서 도수치료를 딱 5일간 받고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험가입을 하려고 했거든요. 5년 이내에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면 7일 이상 통원치료에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는데 왼쪽 다리 정기간 부담보로 가입이 된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참 어이가 없어서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지만 보상료 때문에 고지를 해라? 아니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해라? 이게 뭔 개소리인지 이참에 정확한 발언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 뭔 개소리야!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보험회사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마냥 지네들 입맛에 맞게 보험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후후, 호갱이 아닌 이상 제발 원칙적으로 신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가 갑질 없는 그날까지 끝까지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주평, 보험회사는 대법보다 양아치다.